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통해 10%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. 금융당국은 보증보험을 통해 올 하반기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1조 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. 최보윤 기자입니다. 지난해 5월 말 우리은행이 선보인 모바일 전용 중금리 대출입니다. 신용등급이 7등급 안에만 속하면 5에서 10%대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. 시중은행이 내놓은 첫 중금리 대출로 출시 초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. 은행들은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1에서 3등급 사이의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. 우리은행이 부담이 큰 중금리 시장에 자신 있게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우리은행의 중금리 대출 금리에는 서울보증보험에 떼주는 보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. 우리은행이 대출자로부터 받은 이자에서 보험료를 떼 서울보증해주면 서울보증은 그 대가로 추후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100% 대출금을 보상해주는 구조입니다. 앞으로 이런 보증보험과 연계된 중금리 대출 상품이 대폭 늘어납니다.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대출을 위한 보증보험을 1조 원 규모로 늘려 은행과 저축은행이 올 하반기 각각 5천억 원 규모씩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. 다만 보증보험료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하고 손해보장 범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가령 부실률이 보험료 수익의 150%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사가 추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등 일정 부분 손실을 분담하도록 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보관입니다. 금융회사 간의 리스크 분담 방식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초기 중금리 대출 시장을 조성할 수 있고 중금리 대출 시장의 노하우를 더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아울러 은행이 저축은행에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연계 영업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해당 은행과 저축은행은 서민금융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대출자들은 신용등급 하락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금융위는 또 올 하반기 출범할 예정인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금리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인 만큼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 중금리 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입니다.